차주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LPG를 개조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는데 절대 하지 말라고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휘발유로 안 하고 LPG로 하면? 요거는 뭐 때문에 입고가 됐냐면 계속적인 미스파이어 증상이 일어났고 일단은 코일과 플러그를 교환을 해야 하는데 LPG가 개조되어 있는 차량이므로 일단 엔진 쪽, 헤드 쪽에 문제가 있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쉐보레 아발란치 차량이에요. 국내에서는 흔하게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아발란치 차량이 어떤 차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SUT라고 하는 픽업 트럭이에요. 픽업 트럭. 쉐보레 서버밴과 같은 플랫폼으로 만든 차량이에요. 그래서 5300cc 8기통 엔진이 올라왔어요. 배기량이 크고 엔진 소음이 막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나서 상남자를 상상하게 하는 차량이에요. 차량은 2005년식 차량이고 지금 현재 주행거리가 25만 마일이에요. 25만 마일. 25만 마일이면 곱하기 1.6 하면 41만 키로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42만은 약간 안 됐고 차주분께서 이 차량을 되게 싸게 구입하셨대요. 그러니까 물론 연식도 있고 주행거리도 있으니까 싸게 구입하셨고 이 차량은 이제 공사장이나 현장에서 막 타실 용도로 사셨는데 일단은 차량을 수리를 해서 좀 운행을 하시고 싶다고 점검을 받으러 오셨어요. 이제 전체적인 점검 말고도 가장 큰 불만은 차량이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덜덜덜덜 떨리면서 가속을 한대요. 진단기로 찍어봤을 때 5번 실린더랑 7번 실린더에 실화 증상이 있었고 저희가 점검을 해본 결과 실린더 헤드의 문제로 판단을 했어요. 키가 갑자기 커지지? 야, 우리 이런 거 있어야지 작업할 수 있다니까? 쉐보레 볼텍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볼텍 엔진은 전형적인 뭐 미국 차들의 모습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OHV, 배기량이 높고 헤드가 작고 그 엔진이고 전 차주분께서 LPG로 이미 개조를 해놓으신 상태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라고 해야지 연료를 두 가지 쓰니까 헤드가 왜 고장이 나냐면 LPG를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연소실의 온도가 상승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직분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밸브로 휘발유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흡기 밸브를 식혀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얘는 OHV이기 때문에 밸브가 되게 크거든요. 일단은 뭐 차량 점검을 했을 때 하체 부분하고 수리할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먼저 수리할 게 차량의 부조 증상을 수리해야 돼서 지금 이 차에서 탈거한 상부 쪽에 푸시로드랑 푸시로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푸시로드는 OHV형 엔진에서 캠샤프트가 아래에 있으니까 이렇게 밸브 개폐를 하기 위해서 로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밀어주는 방식이니까 푸시로드고 여기 밸브가 눌러지고 보시면 이쪽의 마모는 평이하게 둥그렇게 마모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의 마모는 약간 이 빛에 반사되는 걸 보면 평이하지 않죠.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이게 현미경으로 봐야 정확하게 보이는데 여기가 닳았어요. 이렇게 푸시로드의 다른 상태를 보면 분명히 얘가 힘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힘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왜 힘을 많이 받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상하게 마모되는 거는 밸브가 눌렸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밸브 간격을 제로로 맞춰주는 태피 방식, 오토레쉬 방식의 경우에는 밸브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눌리게 되면 얘가 부하를 받아서 이렇게 이상 마모가 생기게 되거든요. 자리를 한번 옮겨서 헤드를 일단 탈거를 시작할게요. 탈거해서 금방 탈거하거든요. 영상에서 보면 한 1분 안에 탈거가 될 거예요. 사실은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려요. 탈거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뭐 미션 오일도 새는 거야 이거? 이거 어차피 뭐 이건 작업하면 되고. 부정에 이거 네. 오래된 거는 안 얼기는 똑같이 안 얼거든. 네. 근데 오래된 거는 통에 담아서 흔들면 거품이 나. 새 거는 거품 안 나거든.
지금 현재 흑기 매니폴드를 드러내고 흑기 매니폴드에 저기 LPG 개조한 차량이라 이렇게 탈거할 게 좀 많아요. 드러내고 나면 실제 실린더 헤드는 되게 조그매요. 헤드 봅시다. 오씨. 와. 보여? 네. 깊이 파먹은 거야 이게. 파먹었고 얘는 지금 정상이야. 안 파먹은 데는 정상 연소 색깔이 나오잖아. 그치? 파먹은 데는 뻘건색으로 희박연소 색깔이 나온단 말이야. 물을 먹거나 희박연소한 거나. 이 밸브의 높이를 보면 밸브가 위로 올라와 있단 말이야 여기보다. 근데 여기는 걸리지 않고 안으로 깊이 빠져버리잖아. 안쪽으로. 여기도 좀 빠졌고. 얘는 정상. 그러니까 조금 빠진 데는 조금 빨개. 더 빠진 데는 더 빨개. 많이 빠진 데는 완전 빨갛지. 연소가 안 되니까. 아까 제가 헤드를 내리기 전에 보여드리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밸브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을 때 이게 보면 여기가 비었어. 여기 높이가 여기가 높으니까 여기가 낮은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낮은 밸브가 정상이라는 거지. 이게 가장 낮은 높이. 얘냐 제일 낮은 놈이 정상이고 제일 높은 놈이 비정상이라는 거야. 이거 봐.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잖아 여기. 그러면 태핏은 요 높이 기준으로 얘를 누르고 있어. 이만큼을 누르면 밸브는 열려 있잖아. 그러니까 구조를 하는 거야. 이게 흙기란 말이야 지금. 덜다 여기 봐봐. 이 라인이 이렇게 오잖아. 흙기 라인. 그리고 여기는 배기. 배기는 잘 안 먹어 얘네들은. 여기를 보면 얘가 턱이 져 있어. 이렇게 얘는 턱이 져 있고 얘는 턱이 없고. 밸브가 닿는 면은 시트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시트인데 얘는 벌써 이만큼 밸브가 치마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치마돼서 다 이게 닫혀만 있으면 돼. 닫혀만. 착각하고 있는 게 닫히기만 하면 되는데 밸브 간격을 조정해 보면 밸브 간격 이런 상태가 조정이 된다고. 밸브 간격 제로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시동이 걸려있을 때 이렇게 열린 상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닫혀지지 실제로는 이 상태고 고속에서는 이게 닫혀. 푸시로드가 조금씩 휘던가 아니면 태핏이 충격을 더 흡수하든가 해서 끝까지 닫히는 거고 그래서 고속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저 RPM에서 공회전 RPM에서 하면 부조하는 게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항상 여기서 닫힘이 끝이야. 이 상태에서 출발하려고 그래봐. 공회전 세니까 두두두두둑 두두두두두 그러고 계속 실화 카운터 하고 보면 별거 아닌데 경험하기 힘들지. 사실 이게 뭐 신형 엔진들도 아니고 미국 차에서만 쓰는 구형 엔진들이라. 픽업 트럭들 차주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픽업이기 때문에 LPG 개조가 가능한데 LPG를 개조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는데 절대 하지 말라고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LPG로 개조를 안 하면은 휘발유가 여기로 분산한단 말이야. 여기로 분산해서 밸브가 차가워져. 주행을 하면 할수록 밸브가 차가워지면 시트 치마가 훨씬 더 적어지는데 휘발유로 안 하고 LPG로 하면 기름이 분산 안 되니까 밸브가 열이 더 많이 받고 그리고 얘를 닫기 위해서 스프링의 장력은 세고 뜨겁게 달궈진 걸 세게 때리니까 이렇게 치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LPG 개조한 차량들이 보통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이 차들이 지금 흑기 밸브 얘만 빼고 다 치마됐어 이거. 근데 문제는 미스파이어 카운터가 일어난 헤드가 실린더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는 그나마 괜찮았어. 저쪽이 뜯고 있는 저쪽 실린더가 지금 실화 카운터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곳이라 아마 저기는 여기보다 더 많이 치마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 생각에는 물이 더 뒤에가 뜨거우니까 뒤에가 더 빨리 치마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 독일 차들은 뒤랑 앞이 물이 진짜 골고루 들어가는데 얘는 약간 멍청한 거던 애들이. 미국 차잖아. 아 미국 차 또 욕하면 안 되지. 이거 헤드가 좌우측 같이 쓰는 거 모르지.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완벽하게 대칭이야. 그래서 이게 양쪽에 있는 거야. 좌우 뱅크가 없어. 그래요? 똑똑하지. 헤드 하나만 사출하면 양쪽을 다 만드는데 독일 애들은 좌우가 다른데 독일 애들이 멍청한 거야. 미국 차 최고. 차는 미국 차지 뭐. 야 이거 근데 어떻게 재생하냐 이거? 이거 밸브 시트 치마 이렇게 심하면 재생 안 되는데? 옛날에 나 아는 형이 헤드 재생할 때 이거를 그 마이트 캠샤프트를 잘라가지고 가공해가지고 여기다 시트를 박아 넣었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야 마이티 깨딱 맞더라 그러면서 마이티 캠샤프트로 했대. 근데 누가 해주냐고. 그 작업을 하기에는 단가가 안 나오지. 이거 헤드가 100만 원밖에 안 하거든. 문제는 밸브가 안 달려 나온다는 게. 밸브가 하나에 4만 원이야 개새끼. 미국차 최고. 밸브 하면 32만 원인데 48에 32, 32만 원이잖아 이게 지금 여기 이거 하나가. 그럼 132만 원이 되는데 가스켓 들어가면 한쪽에 15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야. 양쪽 하면 300만 원이야. 안 싼 거야. 싼 척 하는 거지. 얘네들은 헤드만 나와, 헤드만. 진짜 이 상태로. 가이드실 별도. 미국차 최고. 여기는 캐스케트 셋다잉. 와, 이거, 이거 되게 높아 보이는데? 와, 이거 봐. 거짓말 좀 못하면 손가락 들어가겠는데? 거짓말 많이 못해야 되나? 이 정도는 돼야지 미스파이어를 하는 거야. 오케이. 한번 밑에 한번 볼까? 밑에로 봐야지. 우와 씨. 밸브가 뽑히겠다. 5번하고 7번 아니야 이거. 얘는 아예 까만해. 이제 연수가 안 한 거야 이거. 7번은 화가 났는데 아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푸시로드를 갈아내면 돼. 지금 이 상태로는 다치긴 하잖아. 다쳐있으니까 안 샌단 말이야 많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밸브 간격을 맞추느라고 눌리면서 열려서 그러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진짜로. 옛날에 탭핏을 그라인드로 갈아가지고 깨끗해. 어, 김 사장 최고야! 그러고, 사람들이 그러고 갔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수리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씨, 잘못하면 박살나. 여기도 이미 터졌네, 여기 다 가스켓. 이거 헤드 재생 못 하겠다, 야. 있나요? 미국에 있지. 되게 많이 팔리는 엔진, 이거는, 볼텍이. 네. 그, 미국의 세탁소 아저씨들이 타고 다니는 차들, 쉐비밴. 그 차량들에 들어간 엔진이 다 이 엔진이야. 그래서 미국에는 진짜 흔하고 우리나라가 안 흔한 거야 이게. 생활 밀착형 차량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의 스타렉스 같은 거. 그렇지, 스타렉스, 이스타나 뭐 그런 네, 거랑 스타렉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미국이 휘발유가 싸니까. 알겠지. 7번은 아예 네. 터지지도 않은 거야 저거 이제. 1, 2, 3, 4, 5, 6, 7, 8이잖아 그러니까 네. 1, 3, 5, 7 네. 1, 3, 5, 7 5번, 7번 2, 있고. 4, 68. 아이씨, 이제 머리도 안. 왜? 이제 옆에서. 그것도 몰라. 막 그런. 이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 그냥 플러그 갈고 코일 갈고 안 잡혀. 이제는 뭐지? 헤드일 거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오일이 세면 우리처럼 로컨 카바 가스켓을 먼저 작업하자고 하고 뚜껑을 열어서 자루 재고 지금 미스파이어 코드가 있는 쪽 실린더랑 튀어나온 밸브가 가장 높은 밸브랑 일치하면 그냥 헤드가 망가진 거야. 진단이 사실 되게 단순하게 할 수 있거든.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게 진단을 하겠지. 근데 나는 그렇게 진단을 해. 그게 제일 쉬우니까. 헤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하체들도 수리를 좀 해야 돼서 주문을 같이 해놨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하체 부품이 먼저 지금 도착을 해서 먼저 교환을 시작하려고 해요. 자, 부품 한번 까보자. 이게 뭐뭐 있는지. 걔는 스웨이버 부싱. 이거 어퍼볼? 로우볼이야? 어퍼볼이야? 이건 로우볼 같은데? 이건 로우볼. 로우볼 두 개, 어퍼볼 두 개. 스웨이버 조립 링크. 그래도 원래 연장으로 쭉 밀면 그냥 쑥쑥 빠져야 되거든 이게. 이렇게 안 빠지는 놈 거의 없거든. 자, 새끼들 미국차 하면 힘들어. 야, 여기 오픈하고 이 작업 진짜 많이 했거든. 밴들. 와, 힘들어서 못 참았겠다. 됐어, 다 들어왔어. 여기는 WD 먼저 뿌려서 이거 나사 한번 빠가나면 절대 안 돼.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마지막에 작업이 끝나고 바퀴가 땅에 닿아 있을 때 하면 이게 다 부서져.
그러니까 차를 들고 그리고 조이고 다시 내리고 그렇게 해서 착오를 맞추거든. 프레임 바디들 착오 다 이렇게 맞춰. 옛날 사람인가 보다. 그런 걸 할 줄 알면 옛날 사람이야. 요즘에는 할 일이 없지. 아 힘들어. 아 무식한 놈들 존나 무거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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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 오, 놀래라. 이게 안 쳐졌네. 이렇게 작업을 하면 왜 유럽 차들은 통으로 갈면서 이 차는 이렇게 부싱만 따로 가냐 이제 분명히 물어보실 건데 대답을 해드릴게요. 이게 하나가 60만 원이에요. 유럽 차들은 사실 부속이 훨씬 싸요 이거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 차들이 볼 조인트를 따로 교환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싱을 교환하더라도 나중에 볼 조인트가 나가면 통째로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차는 이 볼 조인트도 교체가 가능하거든. 그럼 사실상 이 쇠만 빼고 나머지를 다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신품과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사고난 차가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만 수리해 놓으면 새거 교환하는 거랑 차이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작업의 방식이 다른 것 뿐이고 유럽 차들을 더 돈을 많이 받아먹기 위해서 새 걸로 교환한다 그거 아니에요. 간혹 그 BM들 하체 작업할 때 90만 갈면 더 싸지 않나요? 그런 질문들 진짜 많이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작업을 하면 우리는 교환하는 작업을 그대로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환 작업비보다 이게 작업비가 더 많이 남아요. 더 많이 받아야 정상이고. 근데 유럽 차는 그냥 교환해버리는 이유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미국 차만 가능한 거야 사실. 아 더워. 아니 너무 무거워서 이거 한번 옮기려면 힘드네. 깨끗해요. 그 광고 카피 문구 알지? 깨끗해요. 옛날에 생리대 광고. 아씨 그걸 모른단 말이야?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아씨 있는 연장이 쓰레기라. 연장 새로 샀어요. 연장 새로 샀어. 와 좋다 이거. 와 이게 되게 튼튼해 보이는데. 나올 것 같아? 오 잘 나와 여기. 잘 만들었다 이거. 딱 이거 잡기가 되게 불편한데 아 힘들어. 거꾸로인가? 될 뻔했네. 그치? 비웃는 거야? 피식 하고 이렇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 좋던데. 기분이 나쁜데? 오케이. 이게 원래 여기가 빠지지 않아. 이게 오래되면 미국 차들 보면 볼이 이런 방식이 돼 있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안전하거든. 네. 근데 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볼이 그냥 뽑혀버려. 차가 요철을 확 넘으면서 바퀴가 푹석 하고 주지 않지. 푹석. 허머나 채비맨들이 진짜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차들 많거든. 아유 볼 잘 관리해야 돼. 특히 하부 볼은.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coming for me, I'm coming home. No, I got you forever, wherever I go. I feel like I'm high. Oh, and I wouldn't change the way you got me jumping through hoops. All the wishes in the world and I wish for you. I feel like I'm dying. Oh, and I found heaven in your eyes. Tell me it's all mine, holding on too tight. You're like a neon sign in a starless night, showing up so bright. Can't get over how you talk to me, like I'm all you ever gonna need. Seeing colors that I've never seen. I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Over roses every time that you're there. I'm losing my mind. Oh, and I'm hot over the moon. You know that you got me good. I'm not even that. I need you more than I should. I feel like I'm dying. Oh, and I... 아, 할 수 있어. 세상은 세상에 이런 일이 나. 세상에 이런 일이 안 나와도 내 유튜브에 나와. 여기는 어떻게 부를까요? 여기? 손까지 같이 칠해버릴까? 아니 그건 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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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야지. 뒤로 놔도 힘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오 되네? 되지. 어 드라이버 와감해졌네. 막 엄청나요 이제. 자, 요거는 지금 미국에서 재생헤드로 제작이 돼서 저희가 수입해 온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재생헤드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시트링을 신품으로 아예 박아 놓은 거예요. 국내에서는 이 시트링이 있는 게 없고 이 시트링을 주문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재생이 돼서 판매되는 헤드 값을 능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 재생이 된 헤드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뭐 밸브도 신품 꽂혀 있고, 원래 거를 보면 이 밸브가 이렇게 안으로 쑥 여기가 이만큼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지금 흡기 밸브가 여기는 3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안쪽으로 시트링은 파먹어서 요렇게 내는 게 정상 높이가 된 거예요. 요렇게 몇 년만까지 싹 쳐놓은 거예요. 요대로 그냥 갖다가 조립만 하면 돼요. 요게 정품 신품가의 절반 정도 가격이면 저희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성비 면에서는 선택지가 없어요. 사실 이거 써야 돼요. 자, 플러그 여기 밑에서 보면 요렇게 플러그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아래쪽으로. 우리가 항상 위에서 꽂아서 잘 안 보이니까. 토크렌치는 임팩으로 다 조이고 한번 딱 하는 거 아니야? 아, 네. 타이어 집에서 많이 하는 거? 네. 드락! 딸깍! 어디 갔을 게? 두 장. 이거는 헤드가스켓에 이제 쿠퍼 스프레이라고 해서 본드 역할을 하는데 고열에 견디는 본드. 이게 눈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평평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거 현미경으로 보면 오돌토돌해요. 오돌토돌.
칼날이 이렇게 파고들면서 깎아낸 거기 때문에 그 오돌토돌한 틈까지 메꿀려면 헤드가스켓의 이 철판만 가지고는 사실상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스프레이 부분이 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뿌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낫고, 사실 안 뿌려도 문제는 안 돼요. 문제는 안 되지만 뿌리는 게 낫겠지. 여기 손톱으로 문질러 봐봐. 어? 오돌도돌해요. 오돌토돌하지. 그래, 결국은 그거를 잡아주려면 이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그 부분을 잡아주는 거야. 피지블러스터로 역시 닦았어요. 두 번째 토크야? 네, 마지막 토크입니다. 아, 마지막 볼트가 아니라 마지막 토크. 마지막 볼트는 끝난 거잖아. 오늘 시동 못 걸겠는데? 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것만 조이고 흙기만 올리면 금방 해. 말은 되게 쉬워. 50, 53, 60, 70. 마지막이고. 응? 응? 아니, 마지막 볼트. 아, 마지막 볼트야? 그거라도 도와준 게 어디야? 섞여도 되니까 안에다 이렇게 만들었겠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립할 때 오일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축이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일종의 구리 쓰고, 당연히 엔진오일하고 섞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셈블리 룸은 안 바란다고 엔진이 퍼지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발라주는 게 조금 더 아무래도 축이 마모를 적게 하니까 좋겠죠. 아휴, 숨차. 공장에서 칠을 해왔으면 좋겠는데 아쉽다. 지저분한데 여기만 이렇게 깨끗하고 빨간색 이렇게 새거 뭔가 한 것 같은 느낌. 이게 점화코일. 점화코일 신품으로 다 바꿀 건데 이 먼지가 수북하니까 이것도 좀 닦고 인젝터 라인도 좀 닦아서, 그래서 이왕이면 좀 깨끗하게. 아예 다 닦자, 뜯어서. 뭔가 있어 보여. 이렇게 개조한 건데 이 호수가 오래돼가지고 되게 경화돼 있어요. 그래서 빼는데 애먹었거든요. 끼울 때도 애먹을 것 같아요. 이거 빼는 게 이거 탈거한 것보다 힘들었어요. 호수를 바꿔주면 좋은데 같은 호수를 구하기가, 그 LPG 연료호수고 이래가지고요. 난 끝에 다듬어가지고 한번 잘 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유증기 이렇게 내보내는 환경오염이니까 이쪽으로 다시 넣어주는 호수거든요.
이렇게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문했어요. 같은 거. 자, 요거 갈고 요거 바로 올릴게요. 일단은 실용은 일단 걸기 위해서 맹물을 넣어놨고 요거는 통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서 통하고 뚜껑하고 요 밑에 썸머스텍까지 추후에 교환할 거기 때문에 일단 맹물만 넣어놓고 테스트하려고 실용을 걸어보려고 해요. 머플러를 꽉 조이지 않았어요. 어차피 미션을 갈 때 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배기음이 조금 날 수가 있어요. 걸어? 브레이크 잡지 말고. 매워. 악셀 살짝 밟아봐봐 한번. 부조하네. 그래서 원래 이 엔진이 기본 베이스가 그 약간 밸브 부조한 것처럼 두둑하는 느낌이 있어.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좋은 거야. 이 정도면 엔진이 문제는 없고 RPM 드롭 현상만 조금 있잖아. 요것도 아마 주행하면 괜찮아질 거야. 배터리 리셋 했잖아. 배터리 리셋하고 바디가 때가 타 있단 말이야. 그러면 RPM 드롭이 일어날 수 있어. 미국차는. 미국차 최고. 파콘티잖아. 멋있네요. 화물차 파콘티면서 다니는 거야, 원래. 드리프트하고. 많이 좋아졌어. 아까보다 훨씬 좋아. RPM 드롭도 조금씩 낮아지는 네. 것 같아. 컴퓨터가 바보는 아니니까. 네. 한 8비트 정도는 되거든. 이 정도 제어할 정도는. 그치, 8비트. 네. 요즘에는 네. 몇 비트야? 네요? 64비트 시스템. 64비트요? 네. 내가 16비트까지. 아마 차주분 타시면 차심 좋아졌다고 할 거야. 토크가 확확 나지, 이제. 이 연기는 좀 날아간다면 어떻게 뭐. 멈추든가 해야지. 연기 계속 나잖아. 엔진 작업하고 나면 처음에 이 연기 나는 게 무서워. 불 나는 거 아니야? 야, 이 빨간색 칠하기 잘한 거 같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깨끗하게. 흐뭇해. 빨간색 존나 칠했는데 엔진이 상태가 개판이면 제 얼굴도 빨갛게 되지 않았어? 그렇지? 야, 오래 걸렸다. 하체만 하면 마무리 되겠네. 하체 언제 올라나 근데? 수고했어.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 빠진 거. 부싱가리는 또 연장을 내가 더 많이 써봤으니까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 연장들이 내가 익숙한 연장들이라 갈아놓고 가야지. 신품, 부품. 자, 이거를 구리스를 막구리스를 좀 발라서 history, history to you, but girl is new to me. I wish that I could see it happen naturally.
근데 이거 솔직히 돈을 더 받으려고 내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걸 못 봐주겠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부신경 비용을 빼고 부신값만 받고 해주려고 했거든. 안 그러면 인건비가 안 나오지 이게. 그러니까 다 요즘에 신품으로 그냥 교환을 하지. 이거 신품 비용가랑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거거든. 이제 우리 영상에 댓글들 그런 댓글 많잖아. 뭐 부식만 갈아도 되는데 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 얘기는 자기가 직접 했을 때 얘기고 우리가 해주면 여기에 작업비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부식만 가는 게 효과가 없어. 얘는 그래도 볼이라도 갈 수 있으니까 독일 차들은 볼을 못 갈거든. 이렇게 부식 갈아줬다가 볼 나중에 터지면 욕밖에 안 먹어. 됐다. 아이고 힘들다. 야씨 그거 두 개 가는데 이렇게 힘드냐. 다음엔 또 들어올까 모르겠는데 부싱 안 가는 걸로. 좋아. 야 네가 좀 해봐라. 아 나 힘들어 죽겠다. 하라고 할 때까지 절대 해본다 한다는 얘기 안 하잖아. 힘든 거 알거든. 헬스로 몸을 키우긴 해도 이런 데 힘쓰긴 싫은 거야. 야, 순식간에 쓰레기가 된다. 내가 결코 힘이 들어서 너한테 해보라는 게 아니라 네. 네가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꼭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 같잖아. 아니야. 옛날엔 안 그러셨는데. 옛날엔 반사장님이었잖아. 아이고 어려. 콜크 가스켓이 누유가 잘 되기 때문에 차라리 콜크 가스켓보다는 실리콘이 더 안 세요. 이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아, 부황을 아주 무식하게 떴어요. 이씨. 너무 흉측하게 떠버렸는데. 오래 걸렸다. 이거 부품 한번 들어오려면 막 일주일, 2주일씩 걸려버리니까 부품에서 미스가 나거나 아니면 작업을 하는 중에 부품이 추가로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계속 연장이 되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타이어도 이게 작업이 끝나고 이제 교환을 따로 하셔야 돼요. 차주분께서 타이어랑 그 외적인 부분들은 좀 나중에 수리를 따로 진행하신다고 하셨고, 엔진이 부둑부둑부둑 하고 떨었었거든요. 고증상하고 하체 이제 수리를 했으니까 하체의 전반적인 느낌 확인하려고 지금 시운전을 나왔어요. 처음에 오신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이게 덜덜덜덜덜 떠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실린더 헤드를 이제 교환을 한 거예요. 수리된 헤드로. 이게 OHV다 보니까 독일차처럼 빠릿빠릿하게 나가거나 공회전에서 아이들링이 막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지 않아요. 원래 이 차는 밸브가 크다 보니까 공회전 상태에서도 이렇게 부득부득부득 약간 떠는 느낌도 나고 악셀링도 약간 거칠긴 한데 토크가 좋은 게 특징이죠. 아, 이륜, 사륜은 저기 좀 딴 데 가서 한번 작동을 한번 해보고, 트랜스포 케이스 오일 새는 바람에 이제 모터도 뗐다 붙였으니까 초기화가 잘 됐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자, 사륜을 한번 넣어볼까? 사륜 하이. 사륜 하이. 사륜 구동. 오토. 일단 트랜스포 케이스 작동 잘 되고 가속은 확실히 좋아졌네요. 이게 불이 한 두 개가 안 받았었던지라 그거보다 안 좋아질 수는 없겠지. 뭐 엔진 작업이나 그런 뭐 오일 루유 작업은 잘 된 것 같아요. 들어가서 오일 루유 되는 부분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마무리만 좀 하고 출고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40만 킬로 탄 차니까 사실 로우 될 만큼 된 거죠. 이 정도 수리를 하는 게 맞지. 여기 원래 이 차는 길이 아닌 곳으로 다니는 게 맞는 차야. 옛날에 그 갤러퍼 선전에 보면 CF에서 길이라도 좋다 아니라도 좋다 그러잖아. 갤러퍼 맞나? 근데 록스타였구나. 덜컹덜컹하는 도로를 달려야 되는데 동네 여건상 그런 도로는 없고 원래 이런 목적으로 타시려고 하는 거라. 또 공사 현장에서 막 타시려고 지금 수리를 하시는 거라 평평한 도로에서 테스트하는 건 의미가 없고. 와. 진짜 재밌어요. 진짜 토크도 좋고 차 한 대 이렇게 들어와서 고칠 때마다 내가 엔카를 들어가서 차를 한 번씩 봐. 아발란치도 한번 봤는데 매물이 없더라고. 오래된 매물 한 대 사가지고 쉬엄쉬엄 수리를 한번 해볼까 했더니 개인 정비고를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좋아. 이제 마무리만 좀 하면 되겠네. 엔진이 아까 시운전 나갈 때보다 지금이 더 좋네. 재생을 한 헤드 같은 경우는 길이 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헤드의 그 밸브랑 시트 사이에 기밀이 완벽하게 유지가 되려면 조금 타야지 어느 정도 이 엔진 음이나 엔진 필링이 좋아지거든요. 시운전 할수록 조금씩 나아지긴 하는데 운행하시면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안에 누유, 누수만 없으면 이제 간단한 작업만 마무리하고 출고해도 될 것 같아요.
사이드 브레이크 슈가 떨어져서 디스크 안에 찡겨서 나는 소음일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작살이 났네, 이거.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면, 이 안에, 얘는 이제 브레이크 잡을 때는 유압실린더에서 여기 패드로 제동을 하는 타입이고, 사이드를 채웠을 때는 이 안에서 사이드 라이닝을 이렇게 벌려주면서 제동을 하게 만들어 놓는 건데, 사이드 라이닝이 원래 안 달아요. 원래 안 달은 이유가 항상 브레이크를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달지 않아요. 근데 오래되면 여기에 붙어 있는 라이닝 덩어리가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면서 주행하면서 이런 소리가 나요. 이거는 아마 국내 내부가 당연히 없을 거고, 이번 주문했고, 사이드 라이닝은 일단 빼놓고 조립해도 주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일단 이 상태로 운행을 하실 수 있게 조치를 해드리고 주행을 할 거예요. 나중에 교환을 해서 정상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죠. 자, 주문 보여드려야죠. 이거 저거 아니야? 알바이스. 아, 집에다 이렇게 걸어두면 저거 완전 손이라고 초한테 비하면 크진 않지. 바람한테 비하지. 포트리 원래 이만하잖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